아까 보니까 그 고소를 한 적이 있던데 그럼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그럼 뭐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절대로 합의는 없다 하면 알았다고 경찰이 끊고 거기 부모님이랑도 연결돼서 부모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우리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실 제가 절대로 이제 안 봐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사례는 경찰관이 막 연락했다가 그냥 소식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어딘 아예 그냥 상대방을 못 찾았다 와이피 추적이 실패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연락이 오면 어쨌든 무조건 합의해달라고 부모님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합의 안 한다 하니까 그럼 합의를 안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 안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도 제대로 뭐 해결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했을 때 그 효율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뭐 합의를 안 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되든 결론이 나면 뭔가 이걸로 해서 뭐 내가 언론으로 뭐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커뮤니티 안에 뭐 핑크라든가 이런 데 안에서 그 내용이 또 퍼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적은 없었죠. 이게 저는 실제로 어차피 이걸로 뭐 결과를 얻으려는 생각은 아니었고 이거를 계속 여론전으로 썼던 이유는 이 결과가 뭐 어떻게 됐다를 떠나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실제로 지금 저에 대한 악플도 거의 안 달리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비판은 얼마든 좋다. 근데 아까처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욕설 패드립 하지 마라 이러니까 수위 조절이 되는데 저들이 악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진영은 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막 화합의 정신, 막 표현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 이런 걸 들먹이면서 못할 걸 알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문재인 대통령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 짜가지고 두들겨 때리는데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저 안에서도 팬코나 일베에서도 저는 고소할 때 조심해야 그러니까 저는 고소하는 놈이니까 조심해라 라는 인식이 있고 그 인식만 저는 널리 확산시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말 이거는 뭐 비판이 아니라 이건 누구 앞에 가더라도 옹호할 수 없을 법한 사안에 대해서 한두 번이라도 이런 대응을 한다는 게 보여지면 그게 그 커뮤니티 안에 또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를 떠나서 대부분의 일반 네티즌들은 거기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 걔네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대응하는 거고 구약식 처분 하나 있었어요. 신남성연대라고 그 유튜버 있는데 구약식 처분 하고 나서도 거기 뭐 거기대로 또 여론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손석희 사장이 그 진행했던 다큐멘터리에 보면 킹메이커라는 다큐멘터리 보면 옛날에 미국 아버지 부시 선거를 보면 그 상대 후보가 두카키스라고 해서 그 후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데 이기는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네거티브를 잘해서 이겼다. 그래서 투표율은 엄청 저조했는데 더블 스코어로 이겼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던 게 제가 이 부분을 언제 가장 크게 실감을 했었냐면 작년 지방선거 때 저희 구청장 선거 강서구에서 구청장 선거를 했는데 상대 후보의 그 엄청난 흠결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던 흠결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승리를 했었는데 제가 왜 그걸 승리했냐 생각해보면 그 당시 민주당에서 당시 이제 그 저희 민주당 후보에서 그 네거티브를 제가 소위 네거티브인지 아니면 사실공개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거티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 그래서 제가 그때 페북에다 그렇게 글 썼습니다. 빨간색 연수막 만들고 거기다가 도박 후보는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갛게 해서 온 강서구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저는 네거티브가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략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스타크래프 같은 전략으로 봤을 때 내부를 교란시킨다든지 뭐 이런 전략으로 봤을 때 네거티브의 각 효용성과 그리고 이거를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또 너무 민주 진영에서 또 사실 선거를 네거티브 너무 싫어하더라. 속대말로 젠틀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물어 뜯을 때 속대말로 물어 뜯어서 저쪽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거기에 어차피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된다 보고 그냥 하나 저쪽에 분석했을 때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그 뭐였죠 오세훈 후보한테 뭐 부자 출신이나 서민들의 그 아픔을 모른다 뭐 이런 공격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이준석이 뭘 준비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강북 출신이고 뭐 이런 스토리를. 근데 민주당에서 때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자기는 해명이라 치고 네거티브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갑자기 뭐 소위 말해서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은 사실 먼저 때려도 저는 상관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보지만 만약에 그게 애매하다 싶으면 그와 유사하게 뭔가 때리는 거에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슬슬 흘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전면에서 민주당이 당장 내걸 때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도 사실 이해는 가니까 물밑에서 그럼 먼저 이런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게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언급 안 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또한 이미 저쪽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서 내가 저쪽이라면 언론을 통해서 조선일보로 지금 프레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여론인 것처럼 물밑 작업을 해놓고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조선일보가 불게 하는 방법을 쓸 것 같다 말씀드린 이유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효율성 이런 거 봤을 때 조선일보는 이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쪽으로도 많이 투입을 또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까 비정치 영역 고지점 말씀드렸는데 어떤 패션 유명한 몇십만 인플루언서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조그맣게 나중에 조선일보 로고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평소에 계속 그런 인식을 심어놓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실 정치 상황에서 딱 갑자기 그걸 발견됐을 때는 전면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애매한 사안이다 지금 같은 사안이 아니다 싶을 때는 물밑에서 입소문타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맘카페나 이런 데서 막 슬려오게 한 다음에 민주당이 그거를 받게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엄청 재밌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성공했는데 그 막상 의회에 들어가면 오히려 처음에는 당선 초기에 의회에 진입했을 때는 그 개혁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같이 그 저쪽 사람들 그 등사를 올라타서 같은 놀고 먹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 생활에 일반인 중에 뭐 젊은 세대 교체도 필요하니까 열심히 생활하면서 기득권과 부딪히는 이런 분들을 좀 힘이 받다가 아니면 양성을 하든지 이분들을 공천을 줘야 이분들이 나가서 국민들이 필요한 뭔가를 변화하기를 원하거나 이럴 때 법안도 만들어주고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천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이 없는 국회의원이 왜 민주당이 필요합니까? 그 홍보. 네. 그래도 이재명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을 좋아하는 거지. 아버지 수박 체인도 뭐 저런 분은 왜 필요해요, 도대체. 맞는 말인데 홍보하고 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 그 저도 밖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막속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누가 어떻게 해주고 이런 막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그 공천 시즌 되면 전국에서 다양한 뭐 연락도 오고 앞에서 집에도 나오시는데 그냥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감을 느꼈고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모든 걸 다 듣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어렵지만 어쨌든 그 이 답답함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계속 관심 갖고 계속 보면서 이상한 게 있으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돼야 민주당이 확실히 국힘당하고 다른 뭔가 있다는 게 이미지가 각인되고 그래야 젊은 층도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그런 거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 저 공천부터가 뭔가 사회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뭔가 희망과 비전을 줘야지 덮어놓고 뭐 병사 출신, 교사 출신 무조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이제 좀 그런 공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공감하면서도 다른 의미에서 또 누구 잘못 들어왔다가 요즘 난감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좀 그런 딜레마도 있어요. 해에 저희 북강서울 노무현 재단에서도 초대를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젊은이들의 세계와 저는 지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너무너무 괴리감을 느끼고 아 저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것을 저희 뭐 열심히 해봐야 페이스북 그다음에 또 동네 맘카페 그다음에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이런 그 곳곳에 그 커뮤니티를 파고들면서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도 함께 해서 어떻게든 우리 후보도 알리고 우리 진영의 그 가면을 알릴 수 있는가.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런 대응 뭐 부대라고 해야 되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름만 홍보소통이 아닌 정말로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거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막 가서 하는 건 오히려 저도 그렇게 추천드릴 만은 아니거든요. 가끔가다 정치인은 선거 앞두고 어디 이상한 사이트 가서 인증했다가 괜히 망신당해서 그게 마치 제가 주장했던 커뮤니티 신경 써야 된다 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의미에서 드루킹 얘기하면서 이 리스크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싱크탱크가 있어서 단중장기로 저들이 어떻게 치고 올지라도 예측하자, 댓글을 달고 뭐 하는 거는 뭐 이런저런 우려하는 건 이해하니까 최소한 저들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저기서 활동을 하는지 그 거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속 쫓아가야 된다가 하나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지지자들께 효능감을 전해드리고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선. 근데 그 효능감도 뭐 예를 들어서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에 그치면 초창기엔 10명이 있었는데 9명, 8명 줄어드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같이 붙어 계신 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분들의 효능감과 니즈가 무엇인가 그걸 각각 분석을 해서 그분들을 계속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결국엔 누가 뭐 온라인 대응팀 맡고 이런 거 비슷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원분들께도 부탁드리는 게 젊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이해 안 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게 진짜 엇나가고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엉뚱해 보이는 걸 하더라도 그 기존 그 핵심 당원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이제 남구의 당원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강의 참 대단히 좋았습니다. 저하고도 보니까 죄송하지만 한 30년 차이가 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트위터로만 저는 뵀었는데 유튜브 전쟁, 선거 전쟁에 관한 프레임을 잘 들었습니다. 잘 배웠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답이라기보다는 고민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는 수도권이 완전히 압승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죠? 서해안 벨트하고. 그런데 부산은 한석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부산 출신 대통령이었거든요. 부당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공분했는데 부산은 한석 얻었어요. 외부 환경은 엄청 좋았는데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하여튼 전 국민이 또 공분했어요. 우리 몇 석이었습니까? 그때 부산은 3석이었습니다. 그 평당원으로서 한번 볼 때 아까 게이머시니까 뭐 하여튼 게임을 정치 어떤 분야에서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외부 환경이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자빠졌을 때 또는 우리 부산 출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맥히는 거예요. 문재인 박근혜 개판 쳐도 죄송합니다. 병원이 좀 개판 쳤는데 부산은 요지부동이라고 말입니다. 부울기업 빅게이 쪽이 제가 60년대생이니까 80년 이전만 보더라도 야도라고 했거든요. 여기가요. 뭐 서울에 가 있는 우리 딸이 서울 부산이 무슨 도시냐 이러니까 뭐 많이 들었겠지만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듣고 깜짝 놀랐고 하여튼 그럼 노인과 바다의 의미가 뭐냐, 지금 노령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생각을 못 바꾼다고 다 포기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악착같이 선거에 투표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예. 요게 지금 제가 악착같이 나와요. 선거에 민주당을 바라보는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밤낮으로 술 먹고 돌아다녀도 역대 리더가 그런 적 없었거든요.
대낮에 그냥 먹고도 지금 어떤 그 민생 뭐 이런 거 하여튼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그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 선거는 지금 이제 오늘 그죠? 내년 4월 10일입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게임머이시면서도 민주당의 소통 그건데 어서 좀 그런 고민을 어떻게 좀 오늘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닌데 아, 이 고민이 있다. 요 하나. 네, 첫 번째 요겁니다. 야도의 도시였는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갈라지면서 생긴 그 두 분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이후로 고쳐야 됐거든요. 그 아까 말씀 천하람 씨가 뭐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레임도 저는 신선했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죽어버린 김영삼 대통령 부산에서만이라도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제가 볼 때 아니 파란색 마음은 또 파란색인데 원래 파란색은 한나라당 거였거든요. 빨간색은 빨갱이로 도매했던 당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색깔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한 뜻은 아닌데 김영삼,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막말로 얘기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 선거 홍보차에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걸고 냅다 뛰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면 아니 어차피 안 찍어주는데 그러면 노인과 바닥의 도시에 뭔가 파란이 파란색이 파란을 익힐 수도 있다. 역발성이 있지 않으면 저는 판을 못 뒤집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저 그래서 게임머시니까 아, 이 흐름을 저는 정확하게 깨두고 계신데 요거 한번 고민해 봤고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요것만 하나만 더. 예. 그냥 거기서 그거 하죠. 제가 많이 그 요즘 그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수박하고 여기서도 광고하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무 아픈 진실이거든요, 이게. 미운 놈은 맞아. 그런데 수박이란 음식을 가지고 하는 건 일배충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홍어족, 이런 말. 이게 우리 민주당 안에서 지금 갈라치기에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고, 미운 사람은 미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매도해서 죽여버리면, 선거는 한 표 차이로 대선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끌어올 수 없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민주당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걸 한번 이렇게 의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미운 놈은 냅다고 자식을 죽여버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안하게 만들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끌어가서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누구의 편 그런 것보다 여기에 강분하고 있을 때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윤석열이를 욕해라 이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뭐 그걸 다 특히 부산 정선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의견이 뭐 되게 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건데 한번 그 여기 계신 분들이 현실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잘못 던지면 이게 괜히 안에서만 또 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 만약에 저쪽 천하람 씨는 보면 어쨌든 몇십 년 보고 저렇게 하는 거라서 여기서 그렇게 할 자신 있는 분이 있으면 하는데 그냥 요번에 어떻게 한번 튀어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안에 분란만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셨듯이 그게 되게 복잡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특히 중의적인 표현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베 말이냐부터 또 실제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쓰였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윤석열이랑 싸워야 되는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뒤통수를 또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또 넘어가냐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속 시원하게 뭐 어떻게 수박을 어떻게 하자든지 혹은 아 그래도 품어야 된다든지 이 두 가지 얘기도 사실 그냥 딱 마음을 정해놓으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서 저도 똑 떨어지는 답은 지금 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다만 결국에는
그 영역을 넓혀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아까 뭐 역할 분담을 말씀드린 맥락도 그런 거고,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집회 안 나온 놈들 다 수박이야. 전국에 다니면 그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아, 안 나온 사람들 수박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일시적으로 제가 더 뭔가 속 시원한 얘기에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다른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수박이라든지 뭐 작세라든지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처럼 결국엔 진짜 넘어올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막 역효과가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낙인 찍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도 본인이 진짜 좀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계속 끝까지 나 어디 한번 설득해봐, 민주당 내 다양성 너네 인정 안 하면 너네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같이 고민할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지금 저쪽에서도 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2030 뭐 이런 걸 참 말씀드렸었는데 인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성세대분들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MG한테 그렇게 쩔쩔 매는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4050 탄탄한데 2030 원래 이쪽인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신 거고, 결국 이번 총선 때도 좋든 싫든 2030이 부각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쪽에서 뭔가를 전략을 짠다면 4050은 언제까지 버려둘 거야,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그걸 막 이쪽에 뿌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MG 타령할 거야? 4050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하면 여기에 공감한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 나 이번 투표 안 해, 뭐 이렇게 하더라도 투표 한 번 하나 하시겠죠. 다만 MG 타령 그만해, 2030 이쪽 묻어두고 저쪽은 2030으로 전선 넓혀가고 이렇게 구도를 짤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저쪽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청년한테 접근할 수 있는 어지간한 방법 다 써놨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준석 흔적 지우기라는 PPA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그렇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는 MG한테 접근하는 방식들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이준석이 했던 걸 피해가야 될 텐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럼 뭔가를 했을 때 이준석이랑 겹친다 싶으면 이준석 특성상 바로 튀어나와서 이거 내가 했던 건데, 뭐 이준석 대표가 내가 할 때는 잘못된 거고 니네가 하면 맞냐 이렇게 먼저 때릴 거예요. 민주당에선 그런 걸 슬슬 언급해주면서 국민의힘 지금 야금야금 이렇게 때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복잡한데, 결국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4050이 6070으로 넘어가고 이 한 10년 20년 뒤를 저기도 되게 의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접근을 저기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도 좀 유연하게 사과할 필요는 있겠다. 약간 실용적인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또 다른 태극기로 저기 고립시키는 게 저들의 전략 중 하나가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이사님이 기차 시간이 임박하여서 강의는 하지 마세요. 아, 좀 놓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두 나오셔서 단체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었는데. 아, 기차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있었는데 나도. 어, 정말 잡혔어. 이제 앞으로 강한 좀 해주죠. 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 보여. 다 나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좀 자, 우리 파이팅 할까요? 그냥 지금 좀 잘하고. 예. 자, 민주당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황희두 화이팅!